이 국기 깃발에 대해 의미는 아십니까? 네. 그 자유의 함대기 같습니다. 네? 우길기인가요? 자유, 이 비슷해가지고. 네. 잘, 뭐, 우길기 같기도 하고, 자유의 함대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 흑백 사진과 이 일본군 제복이 안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길기죠? 네. 전범기. 이게 우길기하고 자유의 함대기하고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보시면 그렇게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우길기입니까? 밑에 게 우길기로 알고 있고 위에 게 자유의 함대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게 전 일본 제국주의의 맞습니다. 육군기고요. 위에 게 네. 일본 제국주의의 맞습니다. 해군기입니다. 예, 예. 그 일본 제국주의의 해군기를 그대로 이 전범기를 그대로 현 자위대 해군이 쓰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가 쓰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군은 네. 아니죠. 해상자위대죠. 예, 같이 앉지만 비슷합니다. 이 우길기 사용에 대해서 22년에도 이종섭 장관이 이 관함식에 관함을 상대로 경례를 해서 상당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내년에 만약 우길기가 오면 또다시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은 우길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실 건가요? 그 답변대로 되겠죠? 네. 자위 함대기를 달고 일본 해군 함선이 국제적으로 이제 항구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아니, 제발 때도 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무슨 관례입니까? 답변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다 드리고 나서 말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시니까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 잘못된 정보를?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 말씀 주세요. 일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섯 분에 걸쳐서 그 자위 함대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에 승인을 하셨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사실 그거는 바로 잡으시죠. 자 내년에 광복 80주년 국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전 정부에서 하면 선이고 아니니까 사실 지금 지금 하면 악입니까? 왜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세요, 장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년 관함식 초청 대상이죠. 네. 내년에 일본 초청 대상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관계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어려운 질문 합니까? 중학생도 답변할 거만. 이번에 초청하게 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길기 개항하고 옵니까? 아, 저 안 되겠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우길기 개항하고 들어옵니까? 우길기가 아니라 자위함대기를 달고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위함대기 즉 우길기를 승인하실 겁니까 그럼? 우리가 승인한 게 아니고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승인하시고 노무현 대통령도 승인하신 겁니다. 오는 건데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승인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단순히 입항을 허락한 것과 정식으로 초청한 것과는 다릅니다. 장관. 네. 장관, 네. 단순 입항을 허락한 것과 버젓이 전범기를 달고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을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까? 단순 입항도 그러면 안 허용을 하지 말아서야죠. 왜 그건 허용합니까? 단순 입항은 우리 영예를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 영예를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 군 돌아간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이중적인 잣대입니까? 왜 그때는 되고 아니, 이때는 안 됩니까? 해상자위대기도 구분 못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 국방부 장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에 거는 자위함대기고 밑에 거는 우길기라고 맞췄지 않습니까? 결국 자위대기가 일본 제국주의 해군 깃발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맞잖아요. 그 사실관계는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 일본에서 우길기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자위함대기를 별도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건 맞습니다. 내년 관함식에 절대 우길기를 단 관함이 와서는 안 됩니다. 승인 안 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